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일산 백석동 처음처럼 야생화에 왔습니다. 국화가 엄청 예쁘게 이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국화꽃 신품종 위주로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화형이 굉장히 예쁘네요. 필 때는요, 이렇게 해서 피어가지고 조금 개화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요. 약간 좀 국화가 특이하게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자, 요거는 색상이 약간 진하고요. 요건 약간 연해요. 연한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화형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신종 국화, 요 7,000원짜리예요. 꽃 색감은요. 자, 요런 색, 그다음에 진한 색 이렇게 있어요. 연핑크, 진핑크 이렇게 해주세요. 포트는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어가지고요.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국화꽃들이 아주 신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푼국화예요. 요렇게. 색상이 노란색에 주황색에 안에 또 약간 좀, 연두빛이 나는 노란색. 요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개화는 지금 이렇게 시작 중입니다. 시작할 때 이렇게 빨간색이 좀 많이 보이죠? 자, 개화가 제일 많이 됐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15cm 포트입니다. 자, 포트는 밥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고요. 튼튼하고요. 7,000원입니다. 스푼국화 주황이고요. 자, 요거는 스푼국화 사장님께서 분홍으로 해놓으셨는데 아직 개화가 안 됐어요. 자, 꽃은 요렇습니다. 이름은 스플래시 인던스라는 국화예요. 자, 요거는 여기가 요 길어요. 약간 우리 풍차 데모루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스푼 국화가 이름은 스플래시 인던스고요. 너무 이름이 길어서 사장님께서 스푼 국화 분홍 요렇게 해놓으셨어요. 개화가 지금 이제 아직 시작 안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트는 똑같이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어요. 자, 스푼 주황, 스푼 분홍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꽃이 요거는요 필때 주황하고 노랑하고 이중입니다. 다 피면 요렇게 돼서 화형이 굉장히 큽니다요. 꽃볼이 제 손톱 요렇게 비교해 보시고요. 자, 다 피니까 요렇게 되네요. 요것도 스푼 국화처럼 아주 겹으로 요렇게 되고 있어요. 요거는 레인보우 노랑이고요. 주황이 들어간 요런 노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레인보우 핑크입니다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핑크는 여기 확실하게 여기 잘 보이죠? 화형이.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레인보우 핑크로 해주시고요. 레인보우 녹화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15cm 포트 이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신종 국화입니다요. 여기 20개에 네 가지 색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포트만 들어와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서 굉장히 예쁘죠? 개화가 이제 요거 제일 많이 했어요. 요런 식으로 개화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다음번에는 요런 거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이보리로 피는데 햇볕을 받으니까 이렇게 핑크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노랑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입고가 되는데요. 자, 요거는 신종 국화 4,000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 스트라이프로만 3개 주세요. 이러시면 요거 3개가 못 가고요. 요거는 하나만 갈 수가 있고요. 요렇게 3종을 하실 때 요거 하나 끼어갑니다. 요즘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빨간 게두 줄에 요게 한 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머지 이렇게 두 줄이 들어오는데요. 요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요것만 세개 주세요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섞여 갑니다. 자, 요거는 신종 복색화 국화라고 하는데요. 자, 포트 양은 요 정도 됩니다. 15cm 포트에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고요. 꽃은 자, 요렇게 피는 거랍니다. 요 꽃이 요 지금 개화가 되기 전에 아주 꽃무늬만 잔뜩 이렇게 와 있는데요. 요거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자, 요거 빨간 겹입니다. 또 국화가요.
지금 이제 뭐 개화를 요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다 피면 요렇게 겹으로 돼 가지고 아주 예쁘게 요렇게 피는데 빨간색입니다. 자, 요거 신종 빨간 겹 10,000원입니다. 포트는요 15cm 포트에 요렇게 입고되어 있습니다. 밥 양은요 많습니다. 자, 월귤입니다. 대추 월귤 요렇게 부릅니다. 대추처럼 생겼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이 완전 대품입니다. 한 뼘, 두 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익었어요. 소품은 사장님들에게 품절이고요. 이 대품만 이렇게 있답니다요. 요거 문의해 주세요. 대추 월귤입니다. 무화과입니다요. 무화과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무화과 요거 지금 하나, 세 개 남았네요. 세 개. 12,000원짜리인데요. 10,000원에 나갑니다. 무화과 이렇게 익었어요. 이거 따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남부에서는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시클라멘입니다. 속눈썹 시클라멘이에요. 색상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속눈썹이 요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약간 좀 있을 때 피었다가 나중에 또 요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자, 뒤에 요 꽃받침이 또 요렇게 예쁘기도 합니다. 색상을요, 세 가지로 요렇게 구분해서 보내드린답니다. 자, 요거 체리. 요 줄로 요렇게 돼서 조금 진하고 연하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강. 자, 요렇게 해서 빨강도 조금 진하고 연하고 합니다. 빨강 계열. 요거 핑크 계열. 요렇게 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풀일이에요. 자, 요렇게 풀일이 져 있습니다. 요거는 풀일로 해주시고요. 네 가지로 요렇게 구분해 주시고, 계단 가격은 8,000원씩이에요. 자, 두 개는 14,000원, 세 개는요, 20,000원. 요렇게 갑니다. 자, 체리, 빨간 계열, 핑크, 프릴. 요렇게 구분해 주세요.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예쁘죠? 자, 이름은요, 만다린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꽃그림보다 요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가격 18,000원인데요. 15,000원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7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깜찍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사계동백인데요. 이름은 아잘리아라고 해요. 가격이 12,000원이고요. 이게 사계동백이 큰 것만 나오면, 대품이 나오면 보통 뭐 몇만원씩 이렇게 했는데요. 요렇게 아주 그냥 깜찍하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사장님이 이렇게 입고를 하셨는데요. 자, 입고 보니 수량은 또 많지가 않다네요. 자, 지금 꽃은 이렇게 핍니다. 샘플로 피었어요. 갈 때는 꽃이 안 폈거나 꽃몽우리가 맺혔거나 그런 상태로 가는데요. 1년에 여기 새순이 자라나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핀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계동백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됐는데요. 꽃몽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키가 조금 좀 크고 또 작고 이렇습니다. 자, 사장님께서 꽃몽우리 위주로 먼저 보내주신답니다. 이거는 뭐 수시로 꽃이 온다고 합니다요. 또 꽃몽우리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더 큽니다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자, 수량이 요게 40개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빠른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꽃몽우리 없어도 이렇게 키 큰 걸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특별히 요 메모를 적어 넣으시랍니다. 그럼 키 큰 걸로 보내드리고, 사실 여기 작잖아요. 이게 두 배 차이도 더 나거든요. 요 꽃몽우리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이러니까 꽃몽우리 없어도 저는 키 큰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주시랍니다. 흰색 털 군자랍니다. 군잘 아니에요. 자, 가격은요 24,000원이고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이렇게 내밀고 있죠. 자, 흙 좋아요.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15cm포대에 이렇게 입고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흙을 조금 좀 터셔야 돼요. 물 굉장히 좋아해요.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12,000원인데요. 요거 10,000원에 나갑니다. 삼지구엽초인데요. 밥이 엄청나게 좋아요. 흙도 좋아요.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받아보셔가지고 이거보다 한 두 배 정도 되는 이런 화분에다가요. 두 배 이상 되는 화분의 넓이가 높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게 봄에 꽃이 없었고요. 이 가격은 3만원에 입고가 되었는데 사장님이 이름을 이걸 모르신다고 합니다요. 그래서 요거 2만원에 착한 가격에 나갑니다. 밥이 엄청 좋습니다. 요게 저렴한 뭐 핑크 샴페인이라 그래도 이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요. 한 6-7척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cm 포트예요. 촉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구매해 주세요. 내년에는 요거 꽃 다 옵니다. 홍작입니다. 꽃몽우리가 엄청스럽게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자, 요거는 완전 대품입니다. 이거 6만원짜리인데 단품입니다. 요렇게 한 점 있다고 하시고요. 자, 요것도 한 점 더 있답니다. 요거 말고 한 점 더 있어서 두 점 있고요. 자, 요거 복작인데요. 15,000원짜리입니다. 자, 요거는 대가 요렇게 해서 키만 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복작입니다. 거북머리가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아주 예쁘죠? 월동 잘 되고요. 잘 자랍니다. 여름에 녹고 이러는 거 없어요. 자, 12,000원인데 10,000원에 나가는데요. 자, 요거 제가 영상에 언박싱 할 때 이거 뺀 거 보셨죠? 흙이 완전히 그 황토예요. 위에 살짝 걷어내고 밑에 살짝만 정리해가지고서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꽃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흙이 좋기 때문에 다 안 털어도 돼요. 위에만 이렇게 살짝 털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무늬실륙화 컬러가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꽃이 핍니다. 육화꽃이요.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또 멋지죠. 자, 가격이 8,000원이고요. 월동이 잘 되는데요. 여기 아직 어린 저기 품종이에요. 요게 조금 더 자라야 꽃이 핀다고 합니다. 내년이나 이렇게 좀 자라야지 된다고 해요. 아직 어린 모종입니다. 육화가 요렇게 피는 거예요. 7-8월에 여름에 요렇게 꽃이 핍니다. 자, 요거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요, 콩짝의 등쿨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게 남부지방에서 월동이 잘 되는 요런 식물이에요. 제가 남부의 완도에 이런 데 가면 이게 뒷산에 올라가면 이게 바위에 착 달라붙어서 이게 자라고 있는 거를 실제로 보고 왔어요. 나무에도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덩굴처럼. 근데 이제 중부나 이렇게 대전 이쪽에 아주 남쪽은 되는데요. 안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게 4,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화산석 돌이에요. 돌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랍니다. 습하게 이렇게 저기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늘 식물이에요. 햇볕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늘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물 좋아하면서 이렇게 저기 자랍니다. 집에 이렇게 화산석 이렇게 있으면 안에다가 이렇게 야생토를 좀 채우고요. 이렇게 붕긋하게 심으면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도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나무에도 이게 자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부에서 보니까요. 미니 호자 완성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밑에가요, 나무로요. 아주 나무가 뭐 수도 없습니다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 뼘, 두 뼘, 거의 뭐 40c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은 요렇고요. 자,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요렇게 열매까지 열린답니다. 자, 올해는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요. 내년에 요렇게 꽃이 와서 그 꽃이 열려야 가을에 저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자, 꽃은요, 아이보리로 아이보리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이렇게 핀답니다. 미니 호자입니다. 금두라고 합니다.
요건 소자는 8,000원이고요. 중자는 2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금두가요. 열려 있어요. 요렇게 열려 있고 지금 요렇게 이제 꽃이 피는 거는 저렇게 이제 요렇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요. 자, 요렇게 나중에 노랗게 요렇게 익습니다. 자, 이게 키가 작지요. 미니 종이랍니다. 키가 이렇게 많이 크는 종이 아니고 아담하게 요렇게 키워서 베란다에서 요렇게 키우기 좋은 요런 품종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시중가가요 꽤 비싼 거랍니다. 12,000원 정도 한답니다. 사장님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내신답니다. 8,000원, 25,000원. 나비시다레입니다. 자, 이렇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비시다레가 이게 목질화가 돼가지고요 많이 자랍니다. 제가 한 4~5냥 큰 거는요 이렇게 손가락보다 더 굵어서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잘 자랍니다. 무난하게. 자, 받아 보시면은요 그대로 안 털어도 돼요. 그대로 해서 큰 화분으로 좀 옮겨주세요. 이게 많이 잘 자랍니다. 8,000원이고요 나비 시다레입니다. 상록 둥글레라고 합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자, 사장님께서 이걸 월동 표시를 안 하셨어요. 원래 둥글레들이 뭐 저기 월동이 잘 됩니다. 무늬 둥글레도 잘 되고 우리 마당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구근 좀 보세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거 월동을 안 시켜 보셨대요. 중부에서 월동은 요게 확인이 아직 안 됐다고 요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안 된 게 아니라 모른다고 하세요. 자, 남부에서는 잘 된답니다. 그래서 중부에서 이게 상록이잖아요.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게 요렇게 초록초록하게 잎이 겨울에도 이렇게 있답니다요. 추위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해가 많이 안 들어오시는 그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요. 한번 이렇게 키우는 거 추천 한번 해봅니다요. 상록 둥글레 10,000원이고요. 자, 요거는요. 수량이 10점밖에 없답니다요. 요거는 애호가님께서 이렇게 키우신 거라 수량이 적어요. 근데 이거 시중에서 살려면은요. 이거 엄청 비싸답니다요. 이게 이 정도면 한 3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구매해 주세요. 자, 둥글레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요. 자, 요것도 귀한 수종이라고 합니다. 붉은 돌단풍이라고 하는데요. 45,000원이고요. 월동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입고가 되었는데요. 흙이 좋잖아요. 사장님께서는 그냥 요거를 키우시다가 관리하시다가 이게 이제 농장에서 요게 이제 분촉을 해서 요렇게 나왔잖아요. 내년 봄까지는 그냥 요렇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린답니다. 자꾸 옮기지 마시고요. 자, 45,000원이고 월동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무가온이라도 안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린답니다. 요 화분이 너무 작아요 지금요. 붉은 돌단풍이고요. 자, 수량 5점이랍니다. 무늬 처녀치마입니다. 15,000원이고요. 자, 이거는요, 안에 마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받아보시면은요, 한 일주일 정도 집에 잘 요렇게 환경에 적응시켰다가요, 야생토로 바로 분갈이 해주시면 돼요. 다 털고 안 해도 돼요. 자, 이게 마사가 이렇게 소리 나죠? 마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가지고요 조금만 이렇게 위에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요렇게 하시고 나중에 바깥에는 처음토로만 요렇게 해줘서 100%로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무늬 처녀치마고요. 자, 월동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요거 선물 받아가지고요 하우스에서 키웠어요. 무가온에라도 들여놓으세요. 바깥에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일반 처녀치마는 되는데 요거는 무늬라 약간 좀 약합니다요. 남부에서는 가능합니다. 알소비아입니다. 6,000원이고요. 2개 10,000원에 갑니다. 알소비아고요. 무늬 물봉선입니다. 자, 흙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입고가 돼서 들어왔는데요. 밥이 아직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사장님 3,000원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4개 10,000원에 이렇게 간답니다요. 밥이 아주 작아요.
자, 요거 9cm 포트도 아니고요. 포트가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자, 길이는 뭐 요만한데요. 두 개씩 요렇게 삽목이 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거를요, 받아보시면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요렇게 옮기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옮기면 뿌리가 많이 안 나와서 흙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삽목한 게요. 그대로 안 털어도 되니까 추석 지나서 요거를 화분에 요렇게 해서 옮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고요. 키리타 시넨시스입니다. 2만원인데 15,000원에 나가요. 꽃대가요,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직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 집에 끝도요, 요런 상태로 이 꽃대가요, 계속 두 달째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키리타 시넨시스고요. 우이엽입니다. 5,000원이에요. 10cm 포트인데요. 자, 밥 양이 이렇게 좋아요. 얘는 바다 오면은요 한 2, 3일 이렇게 해서 집에 적응을 시켜 가지고요 흙다 털고 분갈이 해주세요. 처음토에다가 마사 조금만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잘 살아요. 밑에 배수층 잘 하시고 분갈이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 다 씻어서 해도요 잘 살아요. 잎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런 식물들은 흙다 털어도 잘 삽니다. 우이엽이고요. 에키메네스입니다. 말강으로 들어왔는데요. 다홍색일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안에가 노란색이 좀 있고요. 흰색은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라가 들어오는 요렇게 투톤이고요. 요건 보라색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5,000원이에요. 자, 세트로 하면, 3종을 세트로 하면 가격이 12,000원에 나가는데요. 한 가지 색상을 해도 되고, 요렇게 세 가지 색상을 해도 됩니다. 이제 사장님들도 수량이 좀 얼마 없다고 하시네요. 자, 겹 에키네시아 리몬셀라입니다. 자, 요게 요번에 주문 지난주에 거요. 다 품절이고 요번에 입고 분이요 30개 입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적어요. 자,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노랑 샤프란입니다. 노랗게 피는 거예요. 자, 5,000원이고요. 두개 8,000원에 가고요. 자, 요거 샤프란 빨강입니다. 레인 릴리죠. 요거요. 이름이. 자, 샤프란 빨강 6,000원인데요. 두개 10,000원에 가고요. 요거는 샤프란 분홍색인데 미니 종이에요. 약간 요렇게요. 자, 4,000원인데 세개 10,000원에 갑니다. 자, 분홍 샤프란이고요. 미니 종입니다. 자, 3종으로 하게 되면요. 15,000원이에요. 4,000원, 6,000원, 5,000원, 15,000원인데 12,000원에 갑니다. 샤프란 3종 세트 요렇게 해주세요. 자, 설아 빈티지 로즈입니다. 요게 로즈가 빠졌어요. 가격 16,000원이고요. 자, 꽃이 요렇게 핍니다. 요거는 설아 사쿠라입니다. 가격은 16,000원이에요. 사쿠라 빈티지 로즈 사쿠라입니다. 도라잎입니다. 4,000원씩이고요. 3개 10,000원에 가고요. 조금 좀 자라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자라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행인에 키우고 있어요. 도라잎이고요. 핑크 오데말입니다. 25,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받아보시면은요. 자, 흙을 다털 필요는 없어요. 나무는. 절반 정도 털어가지고 노지에다 바로 양지 바른 곳에 심어주세요. 핑크 오데말이고요. 복륜 무늬 천리향입니다. 25,000원이고요. 목대 굉장히 좋아요. 자, 천리향들은 지금 이게 자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꽃망울이 막 형성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거예요. 자, 흙은 한번 제가 봐 볼게요. 자, 흙은 요렇게 해서 조금 좀 섞여 있는데요. 다 털지 말고요. 절반만 털고 남겨놓고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해주세요. 천리향인데요.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유럽 붕꽃입니다. 가격 2만 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흙을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받아보시면은요, 절반 정도 털고서 노지에 심으실 분 심어주세요. 꽃 요렇게 피고요. 향기가 좋습니다. 자, 키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약간 좀 불안하신 분은요, 화분에다가 요거보다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일단 하세요. 일단 해가지고서 활짝을 다 식힌 다음에 봄에 노지에 심으세요. 약간 좀 불안하신 분은요. 빨간 버들이요. 홍 버들입니다. 7,000원이고요. 월동 잘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흙 다 안 털어도 돼요. 절반만 털고 그냥 노지에 심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버들이, 홍버들이 봄에 이렇게 이쁘잖아요. 요게 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습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습도 있는데 그런 데 심어도 괜찮아요. 흑겹 장수매입니다. 가격 2만 원이고요. 자, 요거 제가 봤더니요, 흙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근데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찬바람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는 것보다 추석 새고 9월 말쯤에 절반 정도 이렇게 털고서 처음토에다가 100%에다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고요. 요런 것들은요, 이렇게 철사거리를 하시려면은 밑에 분갈이해서 철사거리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뿌리가 활짝 됐을 때 이렇게 모양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 겹장수매입니다. 매화 오리나무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자, 요것도 요렇게 생겼어요. 살짝만 털고 노지에 심으시면 됩니다. 나무들은요, 흙이 안 좋아도 잘 살아요. 이거 월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키도 많이 큽니다. 꽃 보고 나서는요, 요렇게 가지치기를 짧게 해줘야지만이 꽃이 가지가 많아집니다. 매화 오리나무고요.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작년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요. 키가 무려 80에서 큰 건 한 1m 정도 되겠어요. 자,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키 큰 거 원하시는 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립스틱 도단인데요, 3만 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요거는 가을에 또 단풍이 들으면 또 굉장히 또 예쁜 아이입니다. 자, 요거 빼시면 작은 포트에 되어 있어요. 한번.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털어야 돼요. 절반 정도, 다 털지 마시고 절반 정도 털고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꽃은 요렇게 핍니다. 담배초입니다. 자, 담배초가요. 여기 사장님 댁에 품절이 조금 돼서 지금 내일 들어옵니다. 자, 월요일부터 발송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요만한 거 요렇게 돼서 기본 포트에 9cm 포트에 들어오는 거 4,000원씩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사장님이 대품으로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모델입니다. 갈 때는 4,000원짜리 기본 포트에 끌러 갑니다. 노랑 삼지 당나무입니다. 35,000원인데 삼각형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중부나 강원도에서는 월동을 시키셨다는 분도 계시고 안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무가온에서 이렇게 키우는 걸 추천을 하고요. 월동을 시킬 때는요, 요걸 계속해서 이렇게 집으로 있죠, 보온을 좀 해줘야지 이렇게 월동이 될 것 같아요. 월동을 양지에 심으신 분들이요, 잘 시키고 계신다는 분도 계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노랑 삼지닭이고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겹추명국 로얄 캔디라고 합니다. 겹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12,000원인데요. 두 개는 2만원에 가는데요. 미니종이에요. 꽃대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를 일찍 분갈이를 해놨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꽃대 많이 올라왔어요. 분홍 용담입니다. 12cm 포트에 입고되어 있고요. 8,000원이고요. 분홍 용담이고요. 보라 용담입니다.
15cm 포트였거든요. 12,000원인데 만원에 가고요. 자, 요거는 작은 거는 4,000원씩이에요. 자, 요거는 3개에 만원에 갑니다. 흙은요, 전부 다 괜찮아요. 지금 큰 것도 괜찮고 작은 것도 괜찮아요. 약간 툴툴 털어서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되고요. 보라 영담입니다. 미니 음목소입니다. 자, 요거 대자는 3만원짜리고요. 중자는 2만원짜리예요. 중자하고 대자하고 밥 차이가 조금 다르고요. 목대 굵기도 다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땐 조금 좀 구분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고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요. 은하수 밀키웨이입니다. 가격 25,000원이고요. 제가 요거 분갈이 했잖아요. 영상 있어요. 지난주에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분갈이 이렇게 해주세요. 자, 꽃이 이렇게 핍니다. 청화 두견합니다. 2만원이고요. 자, 꽃이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지금 청화 두견하고요. 구름이 쯔쯔집니다. 자, 가을이 돼가지고요. 약간 좀 요렇게 단풍 드는 것처럼 요렇게 되고 있어요. 구름이 쯔쯔지고요. 자, 가격은 2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소엽 무늬 만병초입니다. 가격 2만원이고요. 자, 요런 것들도 잎이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봄처럼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치진 않습니다. 자, 요거 요래 참고해 주시고요. 소엽 무늬 만병초고요. 왕관 쑥부쟁이입니다. 자, 24,000원인데요. 2만원에 가고요. 월동 잘 됩니다요. 자, 이거는 받으셔갖고 흙이 좋아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왕관 쑥부쟁이고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달려 있어요. 자, 흙은 굉장히 좋아요. 자, 절반 정도 이렇게 마사가 많이 섞인 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뽑으면 이제 마사니까 뚝 떨어지겠죠. 다 털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터에다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성게 진궁이라고 합니다. 가격 45,000원이고요. 그 열매가요, 나중에 이렇게 딱 벌어집니다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성게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름이 성게 진궁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좀 작살나무가요, 이제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데도 이렇게 이제 보랏빛으로 바뀝니다요. 나무 굉장히 좋아요. 흙 굉장히 좋아요. 노지에나 화분에 키우시는 분들은 큰 화분 있죠? 그런 데다 심으면 멋질 것 같아요. 가격 3만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자, 무늬 오미자입니다. 요렇게 들리는데, 오미자가 요렇게 열려 있어요. 지금 요렇게. 자, 남부지방에서는 이 월동이 굉장히 잘 됩니다. 중부에서 여기 잘 안 돼요. 무늬 남 오미자랍니다. 자, 가격이 5만원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게 아주 귀한 거랍니다요. 솔잎난이라고 합니다. 딱 요게 두 점 있다고 해요. 사장님 댁에 요거. 요거는 요게 포자가 날라와서 이렇게 되는, 요, 자라는 건데, 아주 요 가격된답니다요. 아주 귀한 품종이라 요거 요렇게 딸려간답니다. 자, 분갈이 하실 때 이거 흙을 다 털지 말고요. 여기 좀 큰 화분으로 옮기셔야 되잖아요. 옮길 때 전혀 흙 틀지 말고 그대로 연탄가리로 해서 옮기시랍니다. 요거 잘 살리랍니다. 요걸 분리해서 캐내면은 얘가요 또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자란 다음에 분리를 하시든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요. 이렇게 참고해서 키워주시고요. 두 점 있습니다요. 가격 5만원이에요. 자, 로드리아 또는 홍분치라고 합니다. 가격 5만원이고요. 요런 게 다 지금 이제 꽃눈이에요.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요. 자, 나무 굉장히 좋고요.
흙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절반 정도만 툴툴 털어서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월동은 안 됩니다. 로드리아 또는 홍군치라고 합니다. 동백입니다. 츠키 아카리 동백이에요. 꽃눈이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25,000원에 나갑니다. 츠키 아카리고요. 타마 밤비노 동백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와 있어요. 꽃눈이요. 키는 한 30에서 40cm로 고만고만합니다. 타마 밤비노고요. 자, 마가렛 데이비스고요. 자, 마가렛 데이비스고요. 메구미 동백이고요. 메구미고요. 진청교 동백입니다. 자, 이 진청교 동백이 장미꽃처럼 이렇게 피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자, 진청교 동백이요. 꽃이 이렇게도 들어오고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도 들어오는데요. 자, 이렇게 빨간 꽃도 온다고 해요. 이런 거는 노지에 심었을 때 굉장히 크잖아요. 묵으면 이렇게도 색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로네가 동백이고요. 다로네가고요. 누치 오스펄 동백입니다. 누치 오스펄이고요. 풍차 동백입니다. 자, 풍차 동백은요, 요렇게 풍차처럼 요렇게 돌아가서 아주 하양이 특이하게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요, 3만원인데 전체적으로 25,000원에 이렇게 나가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동백을 하나 가져가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흙 굉장히 좋아요. 위에 이끼만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살짝만 다듬고 분갈이 하시면 돼요. 안에 요 흙이 섞여 있긴 하지만 좋아요. 지난주 보면 언박싱 영상에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분갈이 해주세요. 동백들은요, 대체적으로 다 잘 자랍니다. 철쭉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져간 요 국희 철쭉이에요. 24,000원인데 2만원에 나가고요. 흙이요, 뽑아보시면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언박싱 할 때 제가 분갈이 할 때 보셨죠? 다 안 틀어도 괜찮아요. 위에 요거 싹 걷어내시고 아래 약간만 정리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국희고요. 약해비수입니다. 자, 약해비수는 이렇게 곡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자, 24,000원인데 2만원에 가고요. 약해비수고요. 신종하공입니다. 자, 요거는 키가 조금 좀 많이 자라 있어요. 지금 한 40cm는 될 것 같습니다. 신종하공이요. 겹꽃으로 이렇게 핍니다. 자, 요거는 신상화 철쭉입니다. 24,000원인데 전체적으로 다 2만원에 가고요. 나무가 약간 이렇게 길게 쭉쭉 뻗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자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끝에 꽃눈 옵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요. 자, 야생화 전문용토 처음토입니다. 자, 요렇게 정말 잘 혼합되어 있어요. 비닐에 요렇게 들은 거는요, 10,000원에 가고요. 이거는 다섯 가지가 수입 흙으로 되어 있어요. 가벼운 수입 흙으로 요렇게 하산재, 분출물 요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로로 가는 게 아니라, 무게로 가는 게 아니라 부피로, 리터로 갑니다. 택배비 포함 50,000원에 가고요. 자, 요 사장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요 미르 몰약이요. 많지는 않고 한 30여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갈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10,000원짜리 미르 몰약 이렇게 선물 나갈 때 이렇게 쟁여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20리터짜리에 하나 요렇게 넣어서 가고요. 자, 요건 10리터짜리예요. 자, 요거는 28,000원입니다. 방문하시면 24,000원이고요.
자, 요거 5만원짜리는 방문하시면 45,000원인데요. 여기에 야생토를 100% 쓰는 것이 있고요. 식물이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00% 사용하는 게 있고, 여기에 마사를 섞어서 쓰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마사랑 흙이랑 섞어 쓰는 것도 있어요. 야생화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배합을 해서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제라늄 이렇게 심어도 되나요? 하는데 제라늄 심어도 됩니다. 제라늄 잘 됩니다요. 가습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마사랑 흙이랑 사용 조금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카랑코에 막 다육이처럼 생긴 거 있죠. 이런 것도 마사하고 흙을 조금 좀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0% 사용하셔도 되고 조금 좀 혼합을 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처음부터는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영양제입니다. 보통 알갱이 영양제를 사용하시면 편하고 좋아요. 첫째는 뭐 날파리라든지 파리, 뿌리파리 뭐 이런 거 전혀 안 생겨요. 이거 알갱이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자, 요거는 개월수를 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6개월용이에요. 자, 요거 6개월용은 스마트 코트라고 합니다. 1kg에 2만원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 사다 놓으면 한 3개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데 사용을 하는데도요. 보통 분들이 이거 하나 사놓으면 막 6개월, 많으면 조금 키우시면 1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 1kg에 2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5kg에요. 5kg. 많이 키우시는 분, 저만큼 많이 키우시는 분은 요거 괜찮아요. 5kg에 요거로 계산하면 10만원 되죠? 근데 요거 이렇게 돼서 저렴하게 갑니다. 부담은 되지만 용량에 비해서, 자, 이게 경제적입니다. 6만원에 가고요. 작은 포트 있어요. 자, 스마트 코트 7,000원짜리 있고요. 자, 바사코트가 3-4개월용입니다. 요거 개월 보고 쓰시면 됩니다. 7,000원짜리 있고요. 큰 게 지금 품절입니다. 자, 오스모코트고요. 자, 요거 오스모코트 5개월용 정도 됩니다. 7,000원이고요. 아이온코트 있어요. 요건 좀 빨리 녹아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요렇게 가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사용하실 때는 빨리 녹잖아요. 같은 양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용량이 좀 세다는 얘기죠. 자, 요거 열알 사용할 때 요건 한 7알 정도 사용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 녹아서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알갱이도 조금 작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건 빨리 녹습니다. 2개월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이포넥스 레이쇼 원액입니다. 자, 요거는 가운데 숫자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꽃 피고 있는 거, 열매가 열리는 거, 떨어지지 않게 꽃이 화방이 굉장히 크고 예쁘게 길게 요렇게 개화를 해주는 요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요거는 25,000원이에요. 450ml로 되어 있고요. 메네델입니다. 요건 500ml로 되어 있는데 35,000원이에요. 자, 요거 메네델은요, 뿌리 분갈이 하면은 뿌리 활착도 잘 되게 도움을 주고요. 요거 강압성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늘이 햇볕이 많이 없어서 그늘진데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 있죠. 식물등에서 키우시는 분들, 요런 분들 잎에다가 이렇게 분사하면 강압성 작용하는데 도움을 줘서 짱짱하게 자라게 해주는 요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 메네델이고요. 요거는요, 자, 요렇게 잘라내시면 세균 침입하지 말라고 상처 보호제입니다. 가격 10,000원이고요. 치약처럼 짜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가위 있어요. 12,000원이고요. 핀셋 스푼형 15,000원이고요. 갈꾸리형 있어요. 이렇게 갈꾸리형 15,000원이고요. 핀셋은 7,000원이고요. 물 조리개입니다. 자, 엄지 샤워 노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격 25,000원이고요. 자, 여기에도 요거 있죠. 요거 각도가 요렇게 요렇게 제치면 움직여요. 요게 요렇게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집에 가정에 있는 웬만한 호수는 여기 다 맞는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조리개에서 하고요. 물 세기는 여기에서 요렇게 앞으로 밀었다 제쳤다 이렇게 하면 물 세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물 조리개 25,000원이고요. 자, 벌레의 다이충입니다. 자, 이 다이충을
뿌리파리, 온실가루이,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총채벌레, 깍지벌레, 응애 요런 거에다 칩니다. 자, 이렇게 벌레에 이렇게 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작은 병 15,000원이고요. 큰 병은 38,000원인데요. 용량이 작은 병 용량에 큰 병은 보통 요게 4배 가까량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병이 조금 좀 경제적이고요.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게 한 방에 K예요. 요렇게. 자, 요게 분무기 요렇게 통에 요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개당은 6,000원이고요. 두 개 이상 하시면 개당 5,000원에 가고요. 균팡이 아웃입니다. 자, 이건 요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막 세균이 엄청나게 많고 곰팡이가 막 이렇게 피잖아요. 자, 요런 거한테 친다고 합니다. 작은 병은요, 15,000원이고 큰 병은요, 두 배인데 3만원이죠. 근데 25,000원이에요. 이것도 큰 병이 조금 경제적이고요. 자,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게 한 방에 S입니다. 자, 요것도요, 개당은 6,000원인데요. 두 개 이상 하시면 5,000원에 가고요. 요건 미르 몰약입니다. 자, 미르 몰약은요. 자, 뿌리 밝은 생장 촉진 해독 관리. 자, 요거 강압성 작용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거나 식물등에서 키우시는 분들이요. 잎에 분사를 해주는데요. 한 3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화분에 물로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짜라지 않고 짱짱하게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하방이 크고 색상이 잘 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르 몰약 요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가격은 작은 병은 2만원이고요. 큰 병은 32,000원이에요. 자, 요런 거 세 가지 다 자재가 천연에서 와가지고요.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키우시는 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사용량은요, 큰 병 생수병 기준으로 해서 생수병 뚜껑으로 하나 넣으시면 되는데요. 고게 여기 작은 병을 사시면 이걸로 한 뚜껑 넣으시면 되고요. 큰 병에는 반 뚜껑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큰 병을 병충해가 왔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용량을 두 배 정도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펄라이트 소품입니다. 요거 3,000원이고요. 자, 이거 펄라이트 50리터예요. 엄청나게 큽니다요. 대용량 택배비 포함으로 22,000원에 갑니다. 방문하시면 2만원입니다. 녹소토 5,000원이고요. 저곡토 5,000원. 자, 질석 4,000원입니다. 수분을 오래 유지하고 요렇게 해서 이거 저기 흙에 섞어가지고요. 삽목하신다고들 주로 많이 사용하세요. 자, 요거 천연 화산석 5,000원인데 마감토로 사용하신다고 요거 주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석이 2,000원짜리가 있고요. 자, 대용량 15,000원짜리 있어요. 이거 택배비 포함 가격이고요. 대자가 있고요. 중자가 있어요. 자, 훈탄요. 왕겨를 요렇게 새까맣게 태워놓은 거예요. 3,000원이고요. 자, 훈탄은 요렇게, 요런 작용을 합니다. 세척마사 대중소로 있어요. 3,000원씩이고요. 바크 2,000원입니다. 란 둥가리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수태도 있고요. 9,000원이고요. 자, 분갈이 용토예요. 자, 3,000원입니다. 요거 작은 포로 3,000원짜리 요렇게 있고요. 오늘은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이렇게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